보이시나요? 지금 눈이 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곳은 뒤에 보이는 상계역에 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날씨가 악천후래요, 악천후. 상계도 제가 지금 현재 온 이유, 네. 바로 1월 30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로 대출이 시행이 됩니다. 9억 원 이하 최대 5억까지 가능한데요. 물론 금리가 비싸기는 하지만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 가능성이 있다 하는 곳을 콕 찍어서 왔는데 바로 여기가 상계동입니다. 저희는 오늘 상계동, 노원, 그리고 창동까지 한번 돌아볼 예정이고요. 저희 오늘 열심히 한번 발품을 팔아보도록 할게요. 고! 제가 여기 상계동 처음 와봤어요, 솔직히. 아, 근데 여기 분위기가 약간 스트릿 상가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쵸. 어디로 가볼 거냐면요. 국민중개사 사무실을 한번 들려볼 텐데. 이 상계역 바로 맞은편에, 대림이 편한 세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역세권인 아파트예요. 일단 무조건 역세권이 좋은 거거든요. 이 아파트 한번 동향을 처음에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그냥 이제 좀 집 하나 더 이제 사놓으려고 보고 있는데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많이 빠졌어요.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매수세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아니, 근데는 좀 나오죠. 지금 84 그 30평대 얼마 정도예요? 지금 8억까지 나왔거든요. 8억이요? 네. 가격이 별로 안 빠졌네요? 아, 그러면 지금 상계역보다는 노원역 쪽이 사실 7호선이랑 W역세권이니까. 노원역이 저쪽에서는 아무래도 매수가 가장 많죠. 7호선, 4호선 있는 쪽이. 그러면 저희 만약에 지금 뭐, 투자로 본다라고 하면 7단지도 괜찮고. 7단지? 네, 7단지 같은 경우는 노원역 쪽으로 제일 가깝네요? 네, 여기 노원역이잖아요. 네. 7호선이하고 4호선도 이제 같이 가는 건데 저기가 이제 상수처 있고 지금 여기가 6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이 통과가 됐거든요. 아, 5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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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지. 네. 그 다음에 이제 6단지인데 6단지는 이제 순서가 아마 6단지 주공 쪽으로 재건축을 되는 걸 거예요. 투자 목적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중계동 이쪽 학원가 라인으로는 별로 재건축 단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은 투자 목적보다는 그 학원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거예요. 저희는 지금 당곡의 역 쪽으로 지금 왔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네, 저기 보이는 지상철이 당곡의 역입니다. 이제 당곡의 역은 진접선이 뚫리기 전에 4호선 북쪽으로 마지막 종착지였어요. 이쪽이 지금 보면은 앞에 보이는 이런 그 빌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싹 다 재개발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기 저희가 있었던 상계동하고는, 상계역 주변하고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저희 이제 저희 노원역,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노원역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로요? 84 30평대? 네. 30평대는 이번에 3단지하고 4단지밖에 없는데, 네. 이번에는 거의 32평, 33평, 이렇게 30평 이렇게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저희는 철저하게 투자 목적이어가지고 가격이 싼 거를 좀 찾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8억대 맞아요? 지금 3단지 금매가 나온 게 9억이거든요. 제일 지금 싸게 나온 게. 왜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나오면 그래도 금매 있을 거라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금매가 이 동네는 24평이 제일 많기 때문에 투자도 24평을 제일 많이 하세요. 24평이 보통 최근에 6억 아래로 거래된 게 몇 개 있었는데 그게 금매 거래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6억 아래로는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제일 작은 걸로 했을 때 얼마 정도예요? 17평, 18평을? 17평은 보통 투자 목적으로만 하시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경기 안 좋을 때는 16평은 또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1층에 4억 8천짜리가 제일 싸고, 근데 이건 월세 끼고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게 이제 55,000. 그니까 지금 보증자료용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4억까지 받는다라고 했을 때, 금리를 지금 4.몇 몇 퍼센트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자 내고 이렇게 월세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월세로 받으면 대출 많아도 들어오죠. 너무 많으면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3단지, 2단지 거의 비슷비슷해요. 저희 이제 철저하게 투자 목적으로만 봤을 때 뭐가 제일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단지 그 뭐 딱 노리고 하시는 것보다는 3단지, 6단지, 2단지, 4단지, 1단지 중에서 그냥 가격, 취용 대비했을 때 금리로 나온 거 정도면 좋나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24평 대기했을 때 제일 괜찮은 게 2단지 12층에 24평 6억. 이게 지금 제일 이 동네에서 투자할 것 중에서는 제일 베스트 매물이긴 한데. 전세 나가는 게 쉬워요? 반전세? 그러니까 6억 언더로 떨어지면 디딤돌 쓸 수도 있고 이러니까 니즈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렇죠. 6억 아래로 나오면 바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손님들이 판단할 거는 지금이 이제 바닥을 찍고 터닝하느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하고 타이밍만 고려해가지고 그냥 지역은 몇 군데 찍어놓고 그냥 지금 이 타이밍에 꺾일만한 분위기라고 확신이 들면 그냥 몇 군데 전화해가지고 지금 나온 물건 중에서 제일 괜찮은 물건 뽑아주세요 하면은 어느 부동산이든지 똑같은 물건 뽑아주거든요. 투자 시기만 판단하시면 되고 투자 지역만 판단하시면 돼요. 아까 그 부동산에서 그 투자 가치가 되게 높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게 사실 높을 수는 있어.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좀 하나 좀 발견했던 게 여기가 왜 영끌족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었냐? 영끌이라기보다는 일단 개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증보험 가입을 잘 안 한다는 거. 저희가 지금 와서 이렇게 좀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금매가? 없어요. 없죠? 네. 여기 24평이 지금 현재 가장 금매라고 할 수 있는 게 6억. 그쵸? 여기 와서 보니까 분위기는 어때요? 편안하고 좋아요. 저는 거주한다고 해도 왜 영끌족들이 여기를 투자처로 선택하고 실거주로 선택했는지 안정감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유흥시설이 별로 없고. 그렇죠. 번잡하지가 않고. 그리고 평지고. 학군도 좋고 역하고 가깝고 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또 갖춰져 있다. 거기가 바로 이제 초등학교 앞이에요. 상수 초등학교 앞입니다. 네, 여기 상수 중학교, 그다음에 여기가 초등학교, 여기가 5단지고요. 위쪽으로 보이는 쪽이 네 6단지입니다. 자, 여기 그리고 이제 상계주공 5단지 GS 건설 네 선정 이렇게 써 있죠. 상권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발전돼 있어요. 와, 그렇지 않아요? 네. 생활하기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활하기는 편할 것 같아. 상권도 잘 돼 있고. 네, 지금 여기가 노원역이에요. 저희가 여기 오면서 상권이 어떻게 이렇게 발달돼 있냐 그런데 여기 지상 처리에 여기도 우리가 이제 저쪽 길을 건너서 가면은 6단지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제가 아까 오면서 미연 씨한테 인생 네컷 찍고 싶다고. 저희가 수원 성주를 했습니다. 네, 지금 창동역 주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창동역 주변이 근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이제 번듯한 그런 아파트 같은 것들이 없어 보였어요. 실제로 와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네, 저기 앞에 보이는 저 여기 바로 창동역이에요. 네, 저희는 지금 중계동 그 유명한 학원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중계동 학원가가 미연스 말에 따르면 목동 다음이래요. 목동 다음이라고. 네. 지금 목동 다음이면 서울의 3대 아닌가? 3대? 아, 지금 요금하고 진입했어요. 네. 여기야? 메인스트릿은 아니고 여기서 지금 90도 이 가로지르는 각이 메인 상권이고 학원 차들 때문에 부모님들 라이드하고 이래서 막힌 거 같아요. 저희 지금 저기 맞은편에 6단지 보고 왔거든요. 그
딸이 몇평 봤어요? 24평. 그 얼마짜리 봤어요? 6억. 근데 왜 7단지가 더 비싸요? 7단지 원래 비쌌어요. 근데 여기 초등학교도 없고. 초등학교, 근데 이게 운전면허 시험장이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이쪽이 좀 비싸거든요. 운전면허 시험장이 뭘로? 네, 서울대병원. 6단지 몇 동 봤어요? 아, 몇 동?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6단지 물건이 궁금한데, 6단지는 이쪽에는 가격이 여기보다 한 5천만 정도 싸요. 603동, 604동, 605동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우리는 603동에 11층에 동가가 있거든요. 얼만데요? 6억 5천. 근데 저희는 투자할 건데, 전세 잘 맞출 수 있어요? 전세 2억 4천은 충분히 맞추죠. 근데 저희는 지금 약간, 그러니까 6억대나. 지금 단지에서 24평짜리는 지금 제일 저렴한 것이 7단지는 7억이네요. 근데 지금 7단지는 그러면 초등학교를 어떻게 가요? 초등학교는 여기서 건너가면 여기 상호초등학교. 여기 지하로 저희 지금 여기 상계주공 7단지에서 이제 오늘 상계동 발품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미연스 상계동 와보니까 어땠어요? 저도 와보고 나서 상계동이 되게 좋아졌어요. 일단 주거환경, 주공아파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대규모 단지들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권이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있고 그리고 주변에 또 서울의 3대 학원가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가 뭐 투자 지금 투자로 왔지만 실거주로 보기에도 나쁘진 않았다. 실거주 목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근데 투자 목적으로 하기에는 좀 비싸다 아직까지.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정말 추운데도 무릎을 떨면서 이렇게 상계동을 딱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awesome 레터 구독해주시고요.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레터에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뵐게요.